오늘 아침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의 슬픔과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에스라의 슬픔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에스라의 탄식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과의 혼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아들에게 내 딸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통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통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통혼이 이루어지고 이방 신들을 숭상하게 되고 그 이방 신들을 숭상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방 신들의 숭상이 결국은 부도덕한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그 나라가 멸망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어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죄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죄였고 또 너무나 명백한 그런 죄였다라는 것 때문에 에스라는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의 깊이를 보면 옷을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느끼기에 이 죄는 심각한 그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 가운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영혼의 깊은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때로는 죄를 무릅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런 것이 다 영혼의 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옷을 찢는다든지 머리털을 뽑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영혼의 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죄의 심각성은 귀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그들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주로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첫째, 한 가지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부도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영혼의 그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자주 반복이 되었던 것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당면해야 될 운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반대 또 원망 이런 것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느냐? 이방 나라가 아니고 이방 왕들이 아니고 이방 총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죄다. 이게 공동체의 우리 개인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위협, 이제 방금 새롭게 귀환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 위협, 얼마나 어렵게 이방 왕에게 조서를 받고 총독에게 그 조서를 전달하여서 협조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강도의 위험, 적의 위험 이런 것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에 있는 죄악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접하게 된 그 에스라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3절부터 오늘 읽은 8절 마지막 절까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4절 마지막과 5절 앞절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처음 부분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는 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모두가 다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는 번제는 잡아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온전한 희생, 헌신, 그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는 회개와 자백의 기도였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도자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거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그것은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같은 탄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도자들의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 간절한 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태도의 표현이 바로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입니다.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럴 때에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은 무엇이었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그 이유는 이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은지 우리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는 어떤 것 중에 더 많이 해당이 될 것인가? 죄는 자꾸 반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 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그 오랜 죄는 부도덕에 가까운 것인가, 반역에 가까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이런 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오는 그런 죄, 쉽게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제거되지 못하였던 그런 죄, 그두 가지라면 하나는 부도덕이고 하나는 반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가까운 것인가? 얼마나 오래된 죄인가? 왜 이것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떠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처럼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까? 그가 취하였던 그 태도는 보통 심각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죄는 사정을 보아줄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고 죽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하였던 언약에 충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를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픔과 탄식을 접하였을 때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우리의 오랜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도덕의 죄인지 반역의 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겉옷과 속옷을 찢을 수 있게 하시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수 있게 하시고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